30-day free trial. 여러분, 저는 지금 뉴저지에 왔습니다. 뉴저지에 헨리 형을 만나러 왔고요. 여기 북창동 순두부 앞에 왔어요. 북창 순두부 먹자고 해가지고 순두부나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금 이제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형이 북창동 순두부 콤보 메뉴로 4개나 시켜줘가지고 터지게 먹었어요. honey flavor powder somewhere, something like that. 진짜 궁금한 게, 다른 데서는 진짜 허니버 바르면 되게 바삭바삭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바르면 눅눅해지는 거예요. 아니야, 바삭할 수도 있어. 이게. 네, 여러분, 저는 이제 호텔에 왔고요. 헨리 형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하얏트 플레이스라는 호텔, 하얏트 계열의 호텔을 예약해 주셨어요. 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맛있는 거 오늘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헨리 형이 산 건물이에요. 새로운 이제 한국 음식점을 하려고 건물을 샀습니다. 일본 음식점 있었나봐요. 이게 야, 일본을 저희가 덮고 한국 음식점을 저기다가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일본 음식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건물을 헨리 형이 사서 이제 한국 음식점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예,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야, 엄청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 못해도 한 20억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예. 여기 뉴저지거든요. 이런 월그린 있고. 근데 참 일본 식당을 뒤엎고 한국 식당으로 바꿨다는 점도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 자리도 널찍하니 좋네요. 좋아 보입니다. 아직 전기 안 들어왔나 봐요. 여기 안에는 거의 전쟁터더라고. 진짜. 여기는 엄청난 대형 공사가 될 것 같아. 와, 장난 아니다. 되게 넓다. 들어보니까. 네. 아직 전기가 안 들어와서 캄캄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45 나누기 4는 36, 파킹이 36개. 플러스 2층은 뭐라 하시죠? 2층은 창고, 아니지, 확인해 봐야 되지. 2층까지 증축은 가능하답니다. 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매장에 파킹하고 칼클레이션 다시 해보죠. 지금 시리에 나온 걸로는 70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방금 잠이 실제로 샜는데, 한 45대 정도 될 것 같다고 샜더니, 근데 좀 네 자리당 하나 필요하거든요. 네. 파킹은 너무 오케이. 그러면 쓰리 같이 버리는 시간 어때입니까? 네, 혹시 이상한 거 제가 뒤져보고 있는데 70대라고 써 있던데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자리 약간 샜는데 소주로 자꾸 똥을 싼다. 플러밍이 하나 정도 나왔으면 합니다. 손 씻는 공간. 아, 손님들 손 씻는 공간.
Is it just a walkway? Yeah, I can't work this 3 feet, right? Well, it's legally 3 feet is good enough, right? To walk. Yeah. This is 2016. Not bad. 7K. Huh? 아니 이 정도로 해놨다는 거는 이건 거의 정신병 수준이지. 어? 한 달치를 이렇게 철을 해놨다고? 진짜 꼼꼼하다 성격이. 와. 여러분 이거 회계 정리 해놓으신 거 보세요. 장부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역시. They also have a. 와 대단하다 이 사람. 우리 사무실에 일본 누나분이 계신데 회계하시는 분. 아 그래요? 거의 그 수준이야 내가 와, 보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와 여러분 이게 하나가 하루 매출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카드 전표. 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박스가 한 몇백 개 되는 것 같은데요. 야 여기가 일식점 일본 분이 운영하셨던 데인데 엄청난 성격이 보이네요. 성격이 보여 정말. 되게 여러 군데 레스토랑을 운영하다가 코로나로 대부분 정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가게가 망하면은 이런 게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채 잡지 엄청 많다. 와 진짜 전문 요리. 네. 확실히 이 요식업을 하시던 분이라서. 아 이런 장비들이나 잡지나 이런 게 엄청나네. 단추. 자 이거 잡지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 완전 음식 관련된 잡지밖에 없네요. 그리고 제가 하나 뭐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요. 저기에 레코드판도 있네. 빈티지 레코드다. 네. 여기에 초밥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초밥 머신이 이게 스즈모라는 브랜드인데 되게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네, 여기다 밥 넣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쪽쪽쪽쪽 이렇게 생선만 얹으면 되는 그런 구조. 이거 되게 비싸요. 지금도 한 2-3천만 원 할 겁니다. 예. 여기가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제 예상대로 한 20억 좀 넘고요. 가격이. 그리고 리모델링 하는 데만 한 1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야. 능력자죠. 그쵸? 이런 거 매입해가지고. 예, 한식당으로 바꿀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건 뭐지? 오디오가 있네. 앰프랑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야. 여기서 연기를 바람을 쏴준답니다. 그럼 여기서 연기를. 그래서 보통의 기계는 이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여기에 필터가 하나가 있어서 이게 보통 이게 되게 동그랗잖아요 이렇게. 그럼 동그랗게 사방 다 빨아들이는 것만 있는데 얘는 내
한 3분의 1만 되는 용량으로 집어넣어놔도 가게는 훨씬 더 쾌적해질 수 있을 거예요. 메라탄 설명도 해보고. 근데 만약에 이걸 옮기는 게 큰 돈이면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보고. 근데 이제 나 사실 몰랐는데 하는 얘기는 여기 옆에서만 6인치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6인치, 여기서부터 6인치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깊이가. 근데 어차피 여기는 뭐 해봐야 뭐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이런 건 안 들어가고요. 저희 들어가는 건 전부 다 36인치 이내일 거예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뭐. 네. Sandwich. You can't put it behind there.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여기 어딘가 있어야 돼. I'm saying you put shelves there for your hot dogs. Oh, there. Yeah, maybe. 해봐야 되고. 키친은 그대로고. 이거가 바뀔 일은 없어요. 거의 이 벽에서. 네, 이거 바뀔 일 없고요. 뭐 이그레스 많으니까 상관없고 저쪽 창고 공간은 그냥 그대로 다 창고 공간 쓸 것 같고 워킹쿨러 자리 워킹쿨러 그대로 쓸 것 같고. 2층은 가지 맙시다. 2층은 그러니까 가지는 않는데 이제 드라이 스토리지로 쓸 수. 어 그건 가능하죠. 네. 근데 2층 드라이 스토리지가 그거 사다리로 박스 옮기는 게 쉬운 일 아니라서 사실 뭐 2층 드라이 스토리지는 있으나 말하는 공간이던데 보니까. 보니까 거기 그 일하는 친구도 쉬는 공간.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해. 그러니까 일하는 친구도 쉬는 공간으로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하나 있는데 큰 거. 이건 저 어디였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컸을 거고 왜냐면 회전 초과했으니까 DC가 엄청나게 나왔을 거잖아요. 아마 저쪽 공간 아닌 것 같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2인치 있다게 그래요? 하여간 제 생각에는 저쪽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디시와셔 기계가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뭐 싱크도 당연히 그런 거 리클레임드 우드로 팔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거 원래 샀던 나뭇값 그대로 받았 절반은 더 받았을 그러니까 오래됐다고 더 받았을지도 몰라. 이거 내일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는 미팅을 마치고 이제 식당으로 갑니다. 가고 싶대요. 여러분 지금 이제 식당으로 가고 있는데 아 참 미국에서 이 뉴저지만 해도 너무 커가지고 각자 다 차로 이동합니다. 다 혼자서 다 1인 1차. 차가 없으면 어디 일도 못하겠다. 정말로. 여러분 뉴저지는 테슬라다. 너무 복잡해요. 네, 저희 로체스터 이 시골 사람은 진짜 이 뉴저지에서 살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여기도 뭐 교통체증 마를 것도 없고요. 예 네, 그리고 일단 자연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예, 뭐 이제 생활하는 거는 편하는데 그 반면에 뭐 단점이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거의 식당에 다 왔는데 야 역시 차가 많이 막히네요. 이게 비도 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진입로 부분에선 차가 많이 막힙니다. 미국에서 이 시빅도 참 많이 타는데 시빅 스포츠는 디자인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라이언도 지금 걔가 뭐 탔더라? 닷지 차저를 타다가 최근에 이 시빅 스포츠로 바꿨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저희 형차네 X5 제일 많이 탑니다.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참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안정적으로 실적이 인정이 되면은 신용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거의 전체 금액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자율은 요즘에 많이 올라서 8%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물론 회사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그 정도 선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뭐 8%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은 좌회전입니다. 예, 그 건물은 이제 회사께 되는 거죠. 예,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낼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게 총 들어가는 돈이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그거를 이제 8%가 3%에 24, 2억 4천이죠.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가 이자만 나가고 거기 원금까지 하면 좀 많이 나가겠죠. 균등상환 하거나 그러면. 근데 일단 뭐 그래도 렌피만 해도 그 정도는 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렌피 내니 그냥 내가 사가지고 은행 이자 내면서 이제 버티면은 이제 건물은 잘게 된다. 그래서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제 한국에 계신 이제 요식업 잘 하시는 분들도 다 건물주가 되셨더라고요. 아이 부러워라.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면은 건물주가 될 자격이 있다. 네. 그 임대비가 거의 이자가 훨씬 싸죠. 사실 한국에서는. 네. 그래서 임대비를 내느니 근데 대출이 많이 안 나오죠 한국은. 단점이 아무튼 그랬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요즘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되나. 이 앞에다 대면 되나. 목적지가 오른쪽에 주차 있습니다. 주차자리가 아니라서. 예, 여기 같아요. 아쿠아리스 레스토랑이 있고요. 주차를 찾아야 되겠다. 여기다 대면 되나? 아 여기는 안 된다. 예, 주차자리를 좀 찾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유료 주차장이고요. 예, 형이 제 주차비를 내주고 있습니다. 앱으로 내야 돼 앱으로. 예. 여기가 풀리요 풀리? 폴리. 폴리. 여기가 폴리라는 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는 약간 상업지구 같은 것 같고 여기 은행들이 엄청 많습니다. 온갖 종류의 은행들이 신한은행이에요. 여기 앞에가 신한은행이 있어요. 네? 괜찮아? 네네. 좋죠. 네. 네네. 형은 중금식도 좋아하시나봐요. 나? 네. 좋아하지. 형 진짜. 한국음식보다 더 먹을지도 몰라. 아, 진짜? 저는 와이프랑 입맛이 되게 달라요. 와이프 저 중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따로 해서 같이 먹어요. 네. 자 여기는 아쿠아리스 딤섬집이에요. 하이. 네. 네, 딱 중국 전형적인 딤섬 레스토랑입니다. 네. 내가 여기 앉을까? 제가 어디 앉을까요? 네. 자 이제 형이 또. John, what did you think about that location? 여기가 John, 그리고 여기는 펠리. 저거는 딤섬. 형이 헨리 형이고요. 네. 보스입니다, 보스. 항상 뭔가 주문할 때 굉장히 진심이에요. 진지해. Our menu needs to be changed. Two spirits? Oh, no, okay, sorry. So, Peter Melon, black bean sauce? Black bean sauce, it comes with the soup. Egg drop. 젓가락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 처음에 그 고등어 나와가지고. 근데 덕트도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얘기했을 때 보고 있지만 사실 그걸 인디비주얼 다 확인하기 힘든데 이 사인오프를 받으려면 이제 그 코드에 맞춰서 리걸라이즈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 그게 넘어갈 수 없고. 자 미팅이 다 끝나고 식사도 끝나고 형이 저기 앞에 있네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헨리 형이 가고 저쪽이구나. 가시나. 그리고 저도 가보겠습니다. 아 6시간을 운전해야 돼요. 6시간. 5시간 24분. 마이갓.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 형이 이제 요식업 사업을 준비하는 걸 보면서 새롭게 이제 한식집을 오픈하려고 하잖아요. 아, 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요식업 제가 김밥집 한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그냥 접으려고 합니다. 너무 신경 쓸 게 많아. 예, 그리고 일단 주방시설부터 해가지고 초기에 투입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온라인 사업 위주로 해왔잖아요. 그냥 기껏해야 뭐 자전거 매장 뭐 이런 것들 해왔는데, 사실 자전거 매장은 이제 제품 가격이 좀 많이 들다 뿐이지 그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것들은 진짜 거의 안 들거든요. 왜냐면 자전거 자체가 디자인적으로 이쁜 오브제이기 때문에 뭐 딱히 그냥 기본적인 벽에 페인팅이나 뭐 천장 뭐 그리고 뭐 액세서리 얻는 그런 선반 뭐 요 정도 작업만 하면은 얼마든지 그리고 나서 자전거 이제 거치대 해가지고 좀 때려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야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뭐 덕트부터 뭐 인덕션으로 할지 아니면 가스 레인지로 할지 뭐 고깃집이라고 하면 예 아우 너무 신경 쓸 게 많고 사람도 또 잘 보셨죠 영상. 예, 사람도 많이 필요해요. 예, 물론 초기 공사 단계이긴 한데 이제 운영하려면 또 직원들 필요하지 서빙 보는 애 이제 요리하는 사람 뭐 엄청 나잖아요. 예, 정말 카운터 직원 뭐 엄청 한 대여섯 명 최소 아무리 못해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그 사람들 또 관리해야지. 야, 정말 그냥 보기만 해도 피곤해 보입니다. 저는 그냥 음식은 돈 주고 사서 먹는 걸로만 하도록 할게요. 예, 그냥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낫다. 예, 라는 생각이 보면 볼수록 저 형은 워낙 잘하는 형이잖아요. 완전 초전문가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타짜죠 타짜. 그런데도 너무 바빠요. 몸이 10개라도 진짜 정신이 없어. 근데 그 와중에 저랑은 모든 스케줄을 다 소화하는 것도 이 형은 지금 뭐 저기 시카고에도 있고 뭐 LA에도 있고 막 지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단 말이야. 한 30개 되는 지점이. 그래서 뭐 한 매주 가요. 제 비행기 타고. 예, 와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 형처럼 역시 가진 재능이나 탤런트나 적성이 다 다르다 라는 걸로 이번 영상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안전운전하면서 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단풍이 너무 예뻐요. 아 보세요. 네. 이렇게 단풍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날씨는 별로 안 좋은데 가는 길이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네요. 화장실이 급해서 던킨도너츠여서 네, 화장실 잠깐 들렸다가 네, 커피 이게 라지 사이즈인데 엄청 크네요. 네, 도너츠 하나 공짜로 더 줬어요. 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진짜 개피곤. 커피나 한 모금. 아직도 2시간이나 더 가야 돼요. 145마일. 아, 진짜 멀다. 미국은 어디 하나 가려면은 그냥 여행하는 기분이 듭니다. 오해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1시간 35분 남았습니다. 네, 지금 자율주행 모드로 가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잘 잡습니다. 네, 전 아직도, 예. 네. 로체소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 벌써 한 5시간 반을 5시간 정도 운전한 것 같아요. 아무튼 자율주행 기능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네, 피곤합니다.